왜 21년이란 긴 시간이 흐르도록 네오스프 상가를 정상화할 수 없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구분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소유주들끼리 이렇게 분양금 반환 소송 등 여러 차례 소송을 해봤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닿질 않아 목소리를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진 겁니다. 암흑천지에 온갖 폐기물들로 가득한 상가에서 혼자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가를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오스프 상가가 유령 상가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단전. 당시 단전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인지 단전이 되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순 없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나 둘씩 모여드는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 단전으로 비롯된 폐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도 나누고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단전되고 나서 20년 이상 재사건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시도 하고 하는데 그 걱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지금 또 관리비나 뭐 세금이 또 저한테 상속이 된다는 나 그게 지금 너무 좀 그렇거든요. 뭐 이 뭐 상가가 팔린다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단전. 단전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일까? 구분 소유자들은 어떠한 절차로 단전이 진행됐는지 한국전력에 알아봤습니다. 한전에서는 두 달 분 전기요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네오스포츠과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기 공급을 정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전 최초 통보가, 단전 예고 통보가 2002년 11월 12일에 처음 왔는데 단전이 실행된 것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단전을 이렇게 빨리 예고 통보 후에 실제로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없죠. 네, 이렇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유예 요청을 하기만 해도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충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단전이 됐을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메모를 보면은 거기에 뭐 시설 담당 차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또 뭐 관련 사람 몇 분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가 봐요. 사실은 전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 끊어요. 어차피 그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며칠까지만 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한 발 문을 나가지고 약속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가정집도 그래야 하는데 작은 상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이제 뭐 전기요금도 나보 못하고 보증금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영업 중이던 1,264개 상가에 불을 끄게 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두 달 분 약 1억 7,300만 원. 그런데 구분 소유자들은 체납된 구체적인 액수와 체납 요금 독촉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전 전날이던 그 전이던 한 번도 아무도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고를 안 했어요. 단전을 막는다면은 상관이 많고 이러니까 관리비를 얼마 안 돼서 4시 아니면 단전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 없이 단전 딱 들어. 단전을 막기 위해서 이 관리단이 노력을 한 흔적을 찾으려면 저희들에게 무수히 그 우편물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공지를 하고 또 상가에다 부실감이 크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받고 안 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1인당 평균적으로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러면 이제 상가가 셔터 내린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 그 7만 원 못 내겠습니까? 당시 관리법인은 왜 소유주들에게 체납된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네오스포 상가를 찾아가 단전 당시 관리법인 대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예전 대표이사님 혹시 저희가 만나뵐 수 있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연락 드릴 방법이 좀 있나요? 네오스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당시 대표이사의 주소로도 찾아가 봤습니다. 김 씨댁이 맞는지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누구요? 김 씨요. 상가 소유주들은 관리법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시 시행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주들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관리단을 소유주들이 구성하는데 처음에 이제 분양을 쭉 하면서 미분양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유주 소유권의 50% 이상을 뭐 대림 쪽에서 사실상 이제 행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관리단은 그쪽 의사에 따르게 돼 있죠.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관리단을 만드는 주체가 시행사가 이제 관리단을 만드는 건가요? 2, 3년은 이제 시행사가 관리를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줘야지.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하나 상가 영업이 안정화되기 전인 초창기에는 보통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전 당시 시행사였던 대림산업은 상가 단전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미납액이 41억 원에 달해 운영이 어려워진 네오스포 관리법인을 돕고자 17억 원을 지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개장 초기 3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행사들은 구분상가 53%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제대로 냈을까?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는 단전 이후에 자신들이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비 체납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대림산업은 단전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분의 관리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1억 7천만 원에 건물이 문 닫게 만드는 상황을 대기업인 대림이 피할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대림은 되게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 7천만 원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여기는 유예를 반복하다가 단전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전이 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해제와 단전이 반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10일 전에 단전 예고 통보가 되고 바로 단전이 이루어지고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이 20년 동안 계속 단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 손실만 발생한 현장이니까 빨리 클로징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대림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은 분양금하고 별도로 개발비를 평당 100만 원씩 냈습니다. 개발비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홍보 및 관리비 보증금 등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상가 소유주들은 개발비를 대림산업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소유주들이 냈던 개발비를 모두 계산해보면 약 75억 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비를 받은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 그 이후에도 상가 활성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판례가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상가가 개장한 것은 2000년이죠, 그죠? 그리고 2002년 2년 만에 그래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도 다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상가를 활성화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요 개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른다. 뭐
뭐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서류에 우리한테 공지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가를 개발하고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상가를 또 활성화도 되기 전에 단전을 시켰으니 제대로 꼽혀보기도 전에 그냥 다 진 거예요. 상가 소유주들은 1억 7,300여만 원의 전기 체납 요금을 개발비로 충당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단전 위기 당시 개발비는 투입이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네오슈퍼 상가 내부에 혹시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한쪽에 쌓여있는 장부들을 발견했는데요. 초기 네오스포 관리법인의 서류들이 상가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문서를 보게 됐는데요. 네오스포 상가 개발비 횡령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부산지법 제4 형사부는 입주 상인들이 낸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네오스포 대표 46살 김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선공 우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2001년 네오스포 상가에서 개발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문이었던 것.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대림산업 직원과 한일합섬 직원이 개발비를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산업에게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납부받은 개발비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DLENC는 당시 개발비는 한일합섬과 공동관리하다가 네오스포 관리법인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이관하였고 이후에 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2018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 200여 명은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네오스포 단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장 생계벌이를 해야 하는데도 시위에 나선 상인들. 세상에 돈은 몇 억씩 전부 다 투자를 그렇게 억대 이상 해놓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신문지 피해놓고 컵라면 먹는데 전부 다 눈물 나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진짜 이 신문지 패놓고 이렇게 컵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야.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들의 시위는 3박 4일간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 75세 김명숙 씨.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시장 일을 해서 모은 5천만 원. 50대에 처음으로 마련한 상가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당뇨, 혈압. 이거 이제 이래야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나누어서. 약이요? 네, 약. 이거는 아침에 먹는 약. 단전으로 상가 폐업을 하면서 여러 병도 함께 생겨 20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갈 일이 걱정인 김명숙 씨.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곳에서는 안 하고 서면 뒷동네 또 그 안골목에서 폐지를 잠깐 줍다가 내가 이제 디스크가 오면서 주저앉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때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기도 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오면서 그마저도 힘들게 됐습니다. 성취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벌이가 없어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청춘이에요. 내 탐이에요. 남들은 몇 천만 원을 우습게 보지만 나는 내 거라는 게 참 없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내 거라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되돌려 받을 수만 있으면 제 목숨 다하도록 제 간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원의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청은 네오스포 상가 사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이든 공시, 뭐 지하 상가든 저희가 이제 공실이 발생한 곳이나 조금 이제 죽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뭐 이렇게 창업된 가게들을 뭐 넣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전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가 소유자들과 대림산업의 만남 자리를 주선했던 부산 진구청.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기업과 소비자 내지는 기업과 시민 이렇게 따진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사안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네오스포 상가와 함께 분양받았던 소유주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 채 상가 밖으로 내몰린 네오스포 소유주들은 21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저희 PD수첩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회사도 네오스포 상가 분양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상가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화 제의에는 열린 자세로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오스포 상가의 문제는 그 규모도 크고 피해 인원도 많아서 몇몇의 개인들이 해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합상가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들로 여기기보다는 그 집합상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방치되어 버려진다면 구분 소유자 개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상가 활용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오스포 상가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받습니다.